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고요. 그 잡다한 내용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중요도가 조금 그래도 높은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계속해서 수업을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출이죠. 아까 조금 자금 조달방 여기 다시 볼까요? 좀 전에 이제 리츠가 끝났죠. 부동산 투자 회사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다.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증권을 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사는 거다. 그 배경은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현금 마련하기 쉽게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거죠. 그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대출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대출인데 이게 무담보 대출, 담보가 없죠. 담보를 묻지 않고요. 신용도 묻지 않고 뭘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 주죠. 근데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자체 자산은 담보가 될 수가 있어요. 사업의 수익성이나 자체 자산은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자체 자산이 뭔가면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럼 대출을 해주면은 그 대출된 돈이 지금 사업에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에 투입되면 그 성과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으면은 뭐 총 20층 중에 4층, 5층, 6층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돈이 대출된 돈이 그 건물 짓는 데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담보가 돼야 되겠죠. 자체 자산은 담보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구조는 사업주가 있으면 사업주한테 바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죠.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하죠. 이거는 이제 서류상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서류상 회사 조금 전에도 했죠. 조금 전에 서류상 회사 뭐가 있었어요? 기업 구조조정도 있었고 위탁관리도 있었잖아요. 이런 서류상의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잖아요. 여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의 회사인데 거기다 세금을 매겨버리면 그 주주들이 배당 소득을 받을 때 그 배당 소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상의 회사는 그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면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법적으로 사업주하고 프로젝트 회사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도산이 되더라도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거를 비소구 금융이라고 그러죠. 비소구.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인 모습은 비소구 금융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제 위험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고리 대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대출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죠. 그 안전장치라는 게 뭐예요? 네, 얘도 일부 출자를 하게 하고, 네, 출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시공사 있으면 시공사한테, 너 보증 좀 써라.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시공사한테 자재 납품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재 납품하는 회사도 있으면, 야, 너도 뭐 일부는 출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참여하는 여러 회사들로 하여금, 출자도 하게 하고, 보증도 서게 하고, 그러면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제한적 소구가 많죠.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증선 시공사가 이걸 또 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망한 회사들도 있고요.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나요? 쌍용건설. 쌍용건설이 그래서 이거 보증서 가지고 망했잖아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됐고 아직 살아는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건물 안에 쌍용건설 들어와 있던데. 그죠? 5층인가? 어. 쌍용건설 5층에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회생은 했는데 이제 상장 폐지는 된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거래 안 되는데 이제 건설사가 남아는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게 이 보증서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아무튼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구조죠. 구조는. 자, 이런 구조에서 이제 누구한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367쪽에 의의에서는 그 1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 2번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 시행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죠. 얘가 이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모기업의 현금 흐름과 분리하여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주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금융기관이다. 혹시라도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사업주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사업주한테만 장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프로젝트 회사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업하다가 부도가 날 수 있죠. 근데 이게 섞여 있어 버리면은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도산이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동그라미 3번에 좀 어려운 말이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당의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자,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그 소리는 뭔 소린가 하면은 보통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대출을 해주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돈을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잖아요. 담보물이 있으니까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저기 강원 랜드로 가도 별로 신경 쓸 일 없죠? 이 돈 들고 어디 가는지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뭐 어차피 담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담보 없이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감시, 관리, 이런 것들을 통제, 이런 걸 안 하면은 곤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돈으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있는 거죠. 또 대출하기 전에도 이미 뭘 검토를 해요. 프로젝트를 검토하잖아요. 사업성 검토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알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더 비대칭적이면 비대칭적일수록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줄어든다고요. 저 녀석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비대칭 문제가 줄어들게 되면은 조금 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서 특징에서 보시면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론적인 모습으로는 뭐지만 비소구지만 현실적으로는 뭐가 많다. 제한적 소구가 많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죠. 사업주.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부외금융 이것도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 왜냐하면은 그 차, 여기서 차주는 누가 돼요? 차주는. 차주. 빌린 사람은. 이게 빌려서, 얘가 빌려서. 법적으로 얘와 얘는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 회사와 이 회사는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차주는 여기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가 운영하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외금융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사업주가 운영하는데 사업주 회계장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얘가 차주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회계장부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할 때 대출받기가 수월해지죠. 그거를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비소구금융, 그다음에 그 부외금융 이런 거는 다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 사업주. 예. 부의 금융력에 의해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자, 요렇게.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복잡성은 이제 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이 복잡하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높은 금융 비용은 누구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험 배분. 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렇게 위험을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참여자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철저한 자금 관리는 뭐예요? 이 대출된 자금을 프로젝트 회사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가 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금융기관이 통제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무슨 그 계정을 둬서 에스크로 계정을 둬서 따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관리를 못하게 그렇게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독립된 회사의 설립.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된 회사의 설립은 요거죠. 요거 프로젝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예제를 볼까요? 이것도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있죠? 여기에 바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우리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수익금이에요. 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수익금이 미래 현금 흐름입니다. 맞죠?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수익금. 또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뭐요? 미래 발생할 통행료 이런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사업 자체 자산 있잖아요. 사업 자체 자산은 담보를 할 수 있죠. 다른 물적 담보가 없고 사업 자체 자산 담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3번 틀렸네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가능하죠. 충분한 담보나 충분한 보증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서구 또는 제한적 서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나머지 신디케이션이나 조인트 벤처 이런 게 있는데 신디케이션은 거기 이제 투자자 모집 이렇게 이제 써 놓으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읽어보시면 부동산의 개발 취득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투자 방법의 하나다. 자, 이게 돈은 투자자들이 대고 그 사업 시행은 누가 하고요? 전문가가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터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게 되며 부동산 개발 시에도 투자자 모집을 위해 이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 경우 개발업자 건설회사 리츠회사가 신디케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이제 할 때 그 뭐 1번 2번은 이제 참고로 보시는데 특징에 보시면은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통상적으로 합자회사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합자회사 할 때 이제 합자의 의미는요 자금을 합쳤다, 자금으로 결합됐다 이런 의미예요. 자금으로 결합됐는데 그 이때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되고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 사원이 돼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관리 책임, 운영, 관리 운영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이죠. 네, 무한 책임 사원이고 유한 책임 사원, 이렇게. 얘는 이제 관리 운영상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이 투자자들은 자신이 된 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어떤 이제 불법 행위가 있어서
이럴 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다 그러면은 얘는 질 필요 있다 없다. 투자자는 그런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책임은 다 이 무한 책임 상원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고요. 이것도 지분금융이죠. 신디케이션도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밑에 참고 박스에 조인트 벤처 있죠.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건 특징이 뭔가 하면 보통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곳이에요. 지분으로 참여하는 곳이에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은 보통은 대출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조인트 벤처에서는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무슨 금융이에요? 지분 금융 방식이에요. 조인트 벤처. 됐나요? 자, 뭐 이 정도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혹시 개정되면은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면 할 거니까 가능한 한 늦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해서 이제 385쪽에 여기서는 385쪽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단어는 알아두세요. 집약도라는 단어는 알아두시고 그 밑에 집약적 토지 이용과 조방적 토지 이용의 개념 구분은 알아두십시오. 집약적 토지 이용이 뭐예요? 토지 이용도가 저 집약도가 높은 토지 이용을 집약적 이용, 집약도가 낮은 토지 이용을 조방적 이용하죠. 집약적 이용이 강조되는 것은 부동산 특성 중에 무슨 특성과 관련돼요? 부증성과 관련됩니다. 그런 정도예요. 넘어가십시오. 나머지는 됐고요. 일단 그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하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출제가 지금 10분의 1이거든요. 지난 10년간 한 번 출제됐는데 어디서 출제됐는가 하면은 387쪽에 그 스프롤 현상이 있죠. 3번에. 스프롤 현상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4, 5, 6, 7, 8, 9. 원래 출제되면 이제 7년 만에 출제되는 건데, 그럼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스프롤 현상이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요.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요거는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아시겠죠?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요거는, 이제 여기서 출제된다면 요게 이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개발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1쪽에 부동산 개발 활동. 오늘 여러분도 혹시 벚꽃 구경 갔다 오셨나요?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저기 저는 갔다 왔지요. 저기 대청호 갔다 왔어요. 대청호 혹시 벚꽃 유명한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벚꽃 길이에요. 26km. 저걸 따라서 이 대청호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26km인데 다 이제 계속 그냥 쉼 없이 이렇게 벚꽃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은 떨어져 있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단절됐다가 이렇게 또 다시 나타나고 그 초입 부분 그 저기 대전 시내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초입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피었고요. 그 지나가니까 아직 덜 피었어요. 이거 오늘쯤 가면은 또 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숲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야경도 괜찮아요. 야경 밤에 보는 그 벚꽃이 정말 이뻐요. 야경. 예, 진짜 이뻐요. 밤에. 오히려 밤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드라이브 코스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군데군데 맛집도 많이 있어요. 예, 정말 괜찮아요. 예,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예, 맛집이 어떤 맛집이 있는지. 예? 아, 저는 민물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송어, 그런 집도 있어,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이프, 콧구멍에 바람을 좀 넣어줘야 돼서, 주변에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녔거든요. 뭐, 저수지 같은데, 저기 뭐, 논산의 탑정호, 예산의 예당 저수지,
또 아산에 뭐 신정호수 뭐, 뭐 여기 대청댐, 대청댐도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여기 고복저수지 뭐 고복저수지도 있거든요. 거기 이트로스터스가 괜찮아요. 예, 고복저수지 아니고 저희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여기 그리너리도 괜찮아요. 요 세종시 그리너리. 아, 커피가 맛이 없어요. 그냥 조경이 좋잖아요. 조경하고 저기 굉장히 그 석양 이제 노을 질 때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이쁘죠. 아무튼 아 그럴까요? 저기 저 클래식도 괜찮고요. 저쪽에 클래식 그리고 저 무슨 고개인데 고개 마루에 저 카페도 괜찮. 거기는 일출을 보기에 좋은 곳이고 거기는 해가 뜨는 곳에 있으니까. 저 고개 마루 올라가가지고 저쪽 대평리 저쪽 산쪽 예예예 예, 예. 예, 저쪽으로 대평리 저쪽 예, 예. 아무튼 예, 리스트가 많이 있으니까 자 이제 개발이죠 개발 자 부동산 개발에서는 일단 그 개발의 개념이 이제 괄호 1번 괄호 2번이 뭐예요 요거는 일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고르고 이제 택지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후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한다는 게 결국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예,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주로 주상공 생각하면 돼요. 주상공.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텐데요.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 토지적성평가 나오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중간에 토지적성평가 하는 거 나오죠. 그럴 때 그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이 땅은 개발하는 게 적당할 건가 아니면은 보존할 건가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건가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개발할 건가 보존할 건가 또는 생산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그죠? 이건 생산관리지역 생산 목적으로 하는 건 일단 큰 범위로는 농림지역 이건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건 도시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셋 중에 어딘가로 분류하기가 곤란한 거는 일단 관리 지역으로 해서 다시 생산 관리, 보존 관리, 계획 관리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계획 관리는 앞으로 개발 여지를 둔다는 거 아니에요. 또 도시 지역이 개발하는 곳인데 도시 지역을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 상, 공, 녹지 지역 있잖아요. 그 녹지 지역은 개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개발하는 것은 주, 상, 공이라는 얘기죠. 결국 개발이라는 개념은 그런 주상공과 관련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공간을 만드는 그 공간이라는 게 주거 목적인지 쇼핑인지 레저인지 제조 활동인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개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개발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토지를 택지를 조성한 후에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다 조성에 의한 계량 또는 건축에 의한 계량 이런 것들이 모두 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괄호 3번은 그 법령상 개념, 법령상. 법령상 개념은 그 택지를 조성하는 거, 건물을 짓는 거 말고도 또 추가로 뭐라고 돼 있어요?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용도 변경.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어져 있는 거를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도 개발이라고 한다. 또는 이제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뭐는 제외하고 시공을 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의 개념 정도 이렇게 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부동산 개발에 분류해서 주체에 따른 분류해서 자 이제 공용 개발을 1섹터라 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민간 개발을 2섹터라 하죠. 공용 개발 1섹터. 민간 개발 2섹터, 민관 합봉 개발은 3섹터 하죠. 1섹터, 2섹터, 3섹터. 예, 이렇게 예, 일단 개념 구별하고요. 공용 개발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공용 개발. 이거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공용이니까. 공적 주체가 운영하는 거니까. 자, 이 공용 개발의 필요성. 왜 공용 개발의 필요성? 왜 공용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가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항상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개입하는 필요성은 항상 이 두 가지. 시장 실패 수정,
사회적 목표 달성 이렇게 두 가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필요성은 뭐 그렇고요. 그 장점 단점에서 얘기할 때는 그 장점에서는요. 장점. 자, 이 공영 개발은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매수 수용 방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매수 수용 방식.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잖아요. 매수 수용 방식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매수 수용 방식. 자, 그 장점에서 그 이제 나오죠. 장점에 계획 계획적인 이용 이렇게 계획적인 이용 이렇게 하면 되죠. 계획적인 이용 줄여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획적인 이용. A에서는 계획적인 이용입니다. 미리부터 이제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B에서는 뭘 체크하면 될까요? 신속한 개발입니다. 신속한 개발. 왜냐하면은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은 수용이 돼. 수용. 강제 수용.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뭐 어떤 절차로 지나가 보면 돼요? 강제 수용 절차로 가면 되죠. 그건 예,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강제 수용이 안 되는 방식은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C에서는 뭐 체크하면 될까요? 불로소득 차단이에요. 불로소득 차단. 왜 그럴까요? 매입하거나 수용할 때 보상금을 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 개발이익 배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 D도 마찬가지죠. C와 D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E는 뭐 E는 감보율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거는 어떤 것의 단점이란 얘기요? 감보율 하는 거는. 아, 감보율 안 들어보셨어요? 아, 안 들어보셨구나. 토지 부담률은 들어보셨어요? 토지 부담률. 안 들어보셨어요? 환지 방식은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나왔지? 환지 방식 할 때 내가 내놓은 땅이 100평이면 돌려받을 때 100평 돌려받나요? 예를 들어 60평 돌려받는다면 돌려받을 때 60평 돌려받아. 그러니까 옛날 땅은 이제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대요. 근데 원래 땅들은 이렇게 삐뚤삐뚤할 거 아니에요. 택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지역은. 그러면 이제 내 땅이 요런 땅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획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내가 원래 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요만큼의 땅으로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넓이만큼 돌려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40% 덜 돌려받죠? 요때 요걸 뭐라 그래요? 감한지. 근데 요걸 감보율 적용된다 안 그러나요? 토지 부담률. 공법에서 안 들어봤어요? 40%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 40% 가지고 뭘 해요? 이 40평 가지고. 그 공사비를 뭐라 그래요? 채비지. 그 다음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이건 뭐라 그래요? 보류지. 그런 것 때문에 감보율을 정해야 돼요. 감보율. 각각의 토지 소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토지 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요 토지 소유자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는 것에 몇 퍼센트로 돌려주면 되냐 이 말이에요. 감해서 감보율. 그래서 요 감보율은 환지 방식에서 이 감보율을 정해야 돼요. 쉽지 않다고 이게 감보율을 얼마나 정할지는. 왜냐하면은 이때 땅값이 예를 들어 평당 10만 원이에요. 이때 땅값이 평당 10만 원이면 요때 이제 원래 이 사람이 1000만 원짜리 갖고 있었죠. 1000만 원짜리 갖고 있었으면 돌려받을 때도 1000만 원으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돌려받는 땅이 가액이 900만 원이다. 이제 평당 10만 원 하던 것이 이제 택지 정리를 하면은 가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액이 올라가서 15만 원으로 가액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평당 5만 원만큼 공사하면서 땅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 거예요? 사회 거예요? 사회 거라고 이게. 지가 공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에 해당, 평당 5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냥 60평짜리 주면은 15만 원에 60평이면은 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청산, 과부족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그 감보율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감해서 저거 할 건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건 이제 환지 방식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이게 이제 환지 처분이라고 하나요? 환지 계획이라는 거 있죠? 환지 처분 하죠? 아, 그거 아직 안 했나요? 아, 그거 아직 안 했구나. 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할 때 이런 가액이 다 나오거든요. 가액이. 이런 가액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이거 지금 이때가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미 된 것으로 할까요?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계획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를 계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한부 평가가 돼요. 아직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예상을 해야 되잖아. 얼마쯤 될 거다를 예상해서 해야 되죠. 이때는 무슨 평가가 돼요? 기한부 평가. 요거 전평가 후평가예요. 전평가 후평가. 환지 전, 환지.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그러니까 전평가 후평가 요 다 따져봐야 돼요. 이런 걸 감정평가에서 다 해요. 이럴 때 이제 다 감정평가를 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한부 평가라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자, 아무튼 이제 이야기가 지금 다른 데로 많이 갔는데, 감보율이라는 게 환지 방식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됐나요? 자, 근데 수용 방식은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수용을 해버리니까. 됐죠? 다음에 이제 단점은 조상 대대로의 생활 터전의 상실,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배제, 보상액에 대한 불만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기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 있나요? 이 동네. 원래부터 살던 사람은 이 동네가 자기가 어릴 때 살던 모습하고 완전히 바뀌었을걸요? 자기가 어릴 때 뛰놀던 뒷동산 이런 게 안 보일 거 이제?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살던 그, 어릴 때 자기가 뛰어놀던 그런 막, 뒷동산 이런 게 분명히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단지 살 때 앞에 이런 이제 언덕이 있고 막 이렇게 눈 오면은 거기 막, 애들하고 와서 놀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싹 밀린 거예요. 싹 밀리고 지금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다 뒷동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싹 밀린 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실감은. 맞아요. 그 예전에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이 유행한 적 있어요. 유안진 교수라고.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게 뭐, 밤늦은 시간에 슬리퍼 차림으로도 그냥 가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동 이마면 출신이에요. 그 교수가. 그런 이제 그 이마댐이 들어서면서 그 숨을 쥐고 됐어요. 저 어릴 때 거기 이제 그 동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간 적도 있고 한데 그 공사할 때부터 봤어요. 그 지나가면서 이게 숨을 대면서 이제 길이 저 위로 이제 길이 나서 그쪽으로 다니는데 그러면서 다리도 놓여져 있고 근데 자기는 그곳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인데 그게 수물이 돼버렸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가지 못하는 곳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나마 북녘에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통일되면 가볼 수는 있지만 자기는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수용 방식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배제하고 보상액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의 반발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보상액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니까 그 주변 지역은 수용이 안 되잖아요. 주변 지역은 수용이 안 되니까 올라간 땅값으로 거래하는데 정작 수용된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협조해서 수용된 사람들은 이제 개발 이익이 배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토지 매입 및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로 인하여 과중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해요. 일단 돈이 먼저 투입이 돼야 되죠. 환지 방식은 그래요, 안 그래요?
환지 방식은 돈이 투입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되죠. 요거 조금씩 돌려주면 남는 땅 팔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비용 충당하고 하면 되잖아요. 돈이 별로 발생 안 해요. 나중에 땅으로 돌려주면 되니까. 근데 예, 매수 수용 방식 일단은 뭐를 줘놓고 시작해야 돼요. 보상금을 줘놓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재정 부담이 이제 발생하고요. 또 형평성 문제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에서 자, 이 민간 개발의 유형 자, 이것만 좀 체크를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른 것들은 이제 다음에 하고요. 여기서 민간 개발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더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거 뜻만 알면 돼요. 뜻만 알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그 개발이라는 걸 하려면은 토지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요. 자금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한 사람한테 다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체 개발하면 돼요. 자체 개발. 네, 셋 한 사람한테 다 있으면.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사업을 해야죠. 공동사업. 대체로 토지 소유자가 뭘 돼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되고 개발업자가 자금하고 노하우를 돼요. 그게 이제 기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특징이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땅과 자금을 다 대는 거예요. 그게 사업 위탁 방식이에요. 자, 그거 이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이제 등가 교환 방식 나오죠. 자, 등가 교환 방식이 뭐예요?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 이 뜻이죠.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 4억짜리 땅을 댔어요. 여기는 6억 공사비를 들였어요. 이때는 이제 얘네들 다 평가를 해야 돼요. 모두 평가를 해야 돼요. 자, 평가를 해서 4대 6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4대 6으로 나누는데 면적을 나눌 수도 있고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분양 수익금을 4대 6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원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공유로 한다 해보세요. 공유. 이 부동산을 공유해서 세를 놔서 이제 임대료 수입을 이제 4대 6으로 나눈다. 일단 공유예요. 분양하는 거 말고. 공유를 하면은 원래 이 땅이 누구 거였어요? 토지 소유자 거였죠. 여기에 이제 공사비를 들여서 지금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럼 4대 6이잖아요. 이 건물은 개발업자가 돈을 댔어요. 자, 그러니까 4대 6으로 토지에도 4대 6, 건물에도 4대 6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이. 그러면은 100% 토지 소유자로 돼 있던 이 토지에 개발업자 지분을 몇 프로 줘야 돼요? 60% 줘야 되잖아요. 그럼 4억의 60%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개발업자 이름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건물의 40%를 누구 이름으로?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의 40%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몇 프로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토지에 60%를 주고 토지 60%가 얼마예요? 2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서 건물에 40%를 받는 거죠. 건물의 40% 2억 4천 똑같잖아요. 같은 값으로 교환하는 거죠. 토지의 60%와 건물의 40% 교환하는 거죠. 원래 이제 이런 의미예요. 등가 교환이라는 게. 그러면은 토지도 건물도 모두 4대 6으로 이제 공유 지분 등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원래 이런데 경우에 따라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면적을 4대 6으로 나눈다. 또는 분양 수익금을 4대 6으로 나눈다. 공통점은 뭐예요? 투입 자금 비율로요, 비율로. 아시겠죠? 됐나요? 그건 토지 평가일까, 건축비 비율에 기초하여 이게 이제 키워드고요. 다른 거는 이제 단어 뜻만 체크하면 돼요. 공사비 대물 변제 이게 뭐겠어요?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물건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그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뭐고요?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면은 그걸로 주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 밑에 사업수탁 또는 사업위탁 여기에 나오죠. 자,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사업위탁 방식 또는 사업수탁 방식이 이게 토지 소유자가 뭘 되는 거예요? 토지와 뭐까지 되는 거예요? 자금까지 되는 거고 개발업자는 뭘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노하우를 투입하고 거기에 따라 뭘 가져가는 거예요?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이게 이제 사업위탁 방식 이게 좀 특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은 차이점이 뭐예요? 신탁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맡기는데
위탁도 맡기는 거거든요. 토지 신탁도 맡기는 거죠. 맞나요? 맡긴다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여기 수수료 받아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죠.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고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땅만 되는 거죠.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하고 자금까지 되는 거고 토지 소유자가 땅만 되면은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신탁회사로 넘어가죠. 예,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가 되고요. 예, 신탁회사 이게 이제 개발업자 이게 수탁자가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수익자에게 실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수익자와 위탁자가 같은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신탁관계 당사자라 그래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신탁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후에는 누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탁회사에서 토지 명의도 다 넘어와 있고 자금도 되고 노하우도 투입해서 누구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 명의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게 특징이라고. 예, 신탁회사의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예, 이거는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땅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은 토지와 건물이 다시 반환된다 하잖아요. 예, 개발 사업을 하면은 이거를 분양한 게 아니에요. 임대한 거, 임대. 임대를 했으면은 임대 보증금 들어오고 임대료 수입 들어오죠. 그걸로 투입한 자금과 노후화에 대한 것을 회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이 그러고 나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요 건물과 토지를 누구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반환을 하는 거죠. 근데 분양형의 경우는 돌아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분양형의 경우에는 돌아갈 것이 없어요. 이게 건물 지어 가지고 다 분양을 해 버리면은 뭘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수익으로만 돌아가는 거고. 예, 돌아갈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맨 끝에 그 토지 신탁 방식의 맨 끝에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건물을 반환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무슨 형? 임대형의 경우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신디케이션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신디케이션 봤죠? 예,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투자자로부터. 자, 그런 거고.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개발 방식 있죠. 컨소시엄이란 단어는 저거예요. 그게 그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 소리는 컨소시엄 구성한다 연합법인 생각하면 연합법인 컨소시엄은 연합법인 생각하세요. 상호 기술 보완 또는 자금 조달 여기 키워드예요. 상호 기술 보완 상호 기술 보완 자금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 자, 어떤 회사는 설계를 잘해요. 어떤 회사는 시공을 잘해요. 어떤 회사는 분양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면 이 세 회사가 힘을 합치면 어떻게 했어요? 끝내주겠죠? 예,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장점이 있으면 뭐 모든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죠. 예, 시공 잘하고 설계 잘하고 분양 잘하고 하면은 예,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사업 주체가 여럿이 있으면은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입니다. 뒤에 넘어가시면은 그 문제 하나 풀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제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그죠? 혼자잖아요. 혼자 할 때는 그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뭐예요 이거? 비율에 따라 하면 등가 교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말이 안 되죠?
토지 신탁 방식은 사업 주체는 신탁회사가 되는 거고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죠.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이건 뭐예요? 컨소시엄이죠. 컨소시엄. 상호 기술 보완 또는 자금 조달.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 뭐겠어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방식. 말 그대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들이 다 이런 형태예요. 근데 꽤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이제 396쪽부터 뭐 잡단 것들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 남아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 하고 바로 이제 관리 마케팅 들어가고 저 앞쪽 남겨놨던 거 있죠. 집 입지론 지대론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